자, 흥선대원군은요, 아들 고종만큼이나 정말 이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 배우는 건요, 사실 고종이 왕이 된 후 흥선대원군의 모습이에요. 네, 맞아요. 거의. 자, 그렇다면 고종이 왕이 되기 전 흥선대원군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의 원래 이름은 바로 이하응. 자, 이하응은요, 1820년 12월에 어느 추운 겨울날 사남 1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 바로 경복궁, 창덕궁과 창경을 지척에 둔 지금의 종로 안국동입니다. 그곳에서 자라면서 흥선군은요, 다섯 명의 남매들 중 정말 유독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합니다. 왜였을까요? 막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랑스러운 막내이기도 했지만 형제들 사이에서도요, 가장 총명했습니다. 아... 어릴 때부터 남달리 영특한 모습을 보였던 이 흥선대원군. 근데 어느 날 그 똑똑함을 확실히 고민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조선의 엄청난 선비가 이 흥선대원군을 극찬을 합니다. 선비가요? 선비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어? 추사 김정희. 들어보신 적 있죠, 한번? 알죠, 김정희. 하면 어떤 게 딱 떠오르세요? 아, 뭐지? 저 아니 많이 들어봤죠. 죄송합니다. 아니, 많이 들어봤어요. 추사, 추사. 오,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 이 추사 김정희는요, 조선 후기 대표적인 서예가이자 천재적 예술가입니다. 그의 이 호를 본뜬 글씨체인 추사체, 추사체까지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요, 예술가이자 이 훌륭한 선비였던 이 추사 김정희가 당시 매진했던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선비들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조선의 스타 선비인만큼 이 추사 김정희의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네. 어느 날 추사 김정희가 흥선대원군한테 이런 말을 던집니다. 이 늙은이가 두 손을 모으며 감탄할 정도이다. 압록강 이동 조선에 이만한 작품은 없다. 와, 추사 김정희가 이렇게 극찬할 정도로 뛰어난 소양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었던 겁니다. 한데다가요, 이렇게 뛰어난 실력을 갖춘 인물이니까 조선 조정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일 맞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능력 있으니까요? 네, 네, 네. 그런데요, 흥선대원군은 절대 조선에서 고위 관직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출신? 뭐는 출신? 뭐 원래 예전에는 뭐 벼슬 하려면 집안에 뭐 이렇게 뭐 유배 간 사람 없어야 되고, 아, 죄인이 없어야 뭐, 되고, 죄인이 없어야 되고. 자,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힌트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지? 자, 한번 보시죠. 남현군, 은신군, 사도세자. 사도세자. 흥선대원군은 사도세자의 친손자였습니다. 게다가 사도세자의 손자인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이 남현군에게도요, 한 가지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사도세자의 서자였던 이 은신군의 양자로
입양된 아들이었습니다. 즉,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현군은 사실은 직계 왕족의 피를 물려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다. 아, 그렇네요. 이 말은요, 흥선대원군 역시 폐위된 사도세자의 후손인데다가 직계 왕족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을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흥선대원군은 이대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을까요? 근데 총명하고 하니까 뭔가를 또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다행히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똑똑함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종친부, 왕실 후손들에 대한 일을 처리하는 기구입니다. 관련된 행정적인 네. 일을 하는 곳이란 얘기예요. 흥선대원군은 헌종이 왕이었던 시기 27살부터 바로 이 종친부에서 왕실 종친들의 그 명단을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실의 장례 과정을 관리하는 업무도 함께합니다. 이곳에서 흥선대원군은요, 실무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바로 이 종친부의 실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 흥선대원군에게 주어진 기회는요,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아무리 똑똑하고 일을 잘해도 흥선대원군이 조선 조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조선 초기 태종 때부터 이 종친들은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면 종친들이 그렇게 권력을 얻으면 뭔가 세를 불려가지고 왕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 그걸 그냥 아예 차단해버린 거죠. 그래서 종친들은 명예직을 얻고 그리고 거기서 월급은 받았는데 한 번 종친이 되면은 몇 대 동안 아예 과거의 응시조차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요. 1849년 조선 전체가 아주 들썩이는 사건이 생깁니다. 당시 왕이었던 조선 제24대 왕 헌종이 23살의 나이로 사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너무나 뜻밖의 왕위 후보로 선택된 인물이 있습니다. 왕위 후보로 선택된 인물 누굴까요? 철종이죠. 철종도 후보 중에 한 명이었겠죠. 이때 후보로 올라온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었어요. 어? 왜? 그리고 될 수 없잖아요. 네. 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되는 네. 거예요. 조선 후기 왕들은요, 마땅한 후계자 없이 일찍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헌종 역시도 후계자 없이 사망합니다. 자, 이렇게 직계혈통으로는 왕실의 대가 끊기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나머지 다른 가지들을 찾아봐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직계가 아니더라도 왕이 될 적합한 인물을 찾아야 했습니다. 종친들. 종친들. 네. 그렇죠. 바로 종친들. 찾고 찾고 또 찾다가 종친부에서 일하던 흥선대원군까지 후보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올라가는 게 좋은 거야, 안 올라가는 게 좋은 거야?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확실히 될 거면 올라가고 안 될 거면 올라가면 큰일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근데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철종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안동 김씨가 선택한 왕은 바로 강화도 남욱군 출신 철종이었습니다. 아, 근데 흥선대원군은 왜 왕위 후보에서 떨어진 거예요? 가장 큰 거는 사실 너무 유능하고 똑똑해서. 그러니까 또 나이도 29살이었고. 그러니까 안동 김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흥선대원군이 왕이 되면 얘는 얼마든지 왕으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와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쥐락펴락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그리고 능력이 없는 철종을 일부러 왕위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동 김씨들 입장에서는 흥선대원군보다는 철종이 자기들의 허수아비로 사용하기에 훨씬 더 적절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1863년 겨울 흥선대원군이 그토록 기다리던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철종의 건강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궁궐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위독한 철종에게는요, 굉장히 다른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다. 후자가 없다. 그렇죠. 철종 역시 대를 이을 후계자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철종이 위중하다는 소식에 엄청나게 분주해 둔 사람들이 있겠죠. 네. 누가 있을까요? 안동이.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인물이 왕위에 오른다? 오, 이렇게 되면 여태까지 쌓았던 이 안동임씨의 권세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죠. 그렇죠. 안동임씨는요, 반드시 자기 가문을 비호해 줄 왕을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안동김씨 못지않게 이 상황을 아주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시하고 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흥선대원군. 그렇죠. 흥선대원군은요, 이번 기회에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본인이 왕이 되고 싶어 했는데 왜 갑자기 또 왕, 자기 아들을 이렇게 세우려고 이렇게. 나이가 너무 많아졌고 조선시대 때 평균 수명이 40, 50대였는데 흥선대원군 이미 40, 50대니까. 아, 이때. 맞습니다. 이때 이미 흥선대원군의 나이가 너무 많았거든요. 흥선대원군은 43살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왕위 후에 오를 수 없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위에 올려야겠다고 결심한 거죠. 흥선대원군은요, 먼저 궁궐 안에 궁녀와 환관들을 포섭하면서 궁궐 상황을 염탐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바로 당시 왕실의 최고 어른인 신정 왕후였습니다. 철종이 후계자 없이 순하면 다음 후계자를 누가 지목할까요? 신정 왕후?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흥선대원군은요, 아주 충격적인 말을 전합니다. 만약 국왕이 서거했을 때 김씨들이 다른 왕족으로 철종의 뒤를 잇게 한다면 김씨들의 권세가 강구해질 것입니다. 이 말은요, 철종의 후계자를 절대로 안동 김씨가 정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신정왕후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동 김씨가 세운 철종이 왕이 되면서 권력 싸움에서 밀려났던 이 풍양 조씨 가문, 신정 왕후가 바로 그 풍양 조씨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요, 흥선대원군이 이 신정 왕후를 찾아간 이유가 또 있습니다. 만약 이때를 틈타 저의 계책대로 하신다면 대사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나에게 좋은 방법이 있으니 안동 김씨를 막으려면 나의 손을 잡으십시오. 이야. 자, 그렇다면 흥선대원군이 전한 그 계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아들을 신정왕후의 양자로 드리라는 겁니다. 신정왕후는요, 남편 효명세자가 죽은 이후 자신이 낳은 아들 헌종, 헌종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아까? 죽었어요. 이미 일찍 죽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세울 만한 마땅한 후계자가 없었던 거예요, 이 신정왕후에게는. 자, 그렇다면 종친인 흥선대군의 아들 중 한 명을 자신의 남편 효명세자의 양자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어? 효명세자의 대도 있고 신정왕후는 누구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왕의 어머니. 그렇죠. 아, 본인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당시 흥선대원군에게는요, 적자로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첫째 아들이 이재면, 둘째 아들이 이명복. 이 두 사람 중에 철종의 뒤를 이어서 다음 왕, 고종이 되는 아들은 누굴까요? 보통 첫째 아들 하지 않을까요? 첫째 아들. 그렇죠? 예. 첫째 아들이 돼야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둘째 아들 이명복이었습니다. 어? 왜요? 왜냐면 첫째 아들 이재면은요, 이미 성인이잖아요. 신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신정왕후가 권력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게다가 흥선대원군도요, 이미 성인이 된 아들의 뒤에서 권력을 행사하기 쉽다 안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죠. 야. 반면에 흥선대원의 둘째 아들 이명복은 당시 12살이었거든요. 신정왕후가 수렴청정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와. 결국은 둘 다 본인들이 정치를 하고 싶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흥선대군이 제안을 했을 때 신정왕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근데 이거를 거절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암묵적으로 그의 계획에 동의합니다. 와. 자, 비주로 왕실 종친으로 태어나서 돌아가는 판을 예민하게 파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 흥선대원군, 그에게 이 정치는요, 생존의 기술이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흥선대원군이 물밑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던 1863년 12월 8일 조선 전체에 서글픈 곡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철종이 결국 사망한 겁니다. 그리고 철종이 사망한 그날 일사천리로 다음 왕이 정해집니다. 바로 흥선대원의 둘째 아들 이명복이 조선의 제26대 왕 고종이 된 겁니다. 와, 그 하루아침에 바로. 바로 철종이 죽은 바로 그날 고종은 궁궐에 입궁합니다. 자, 그리고요, 신정왕후는요, 궁궐에 입궁한 이 고종의 손을 잡고요, 강하게 선언합니다. 나의 아들이다. 이 말은 곧 고종이 이제 나의 아들이 됐으니 어린 고종을 대신해 내가 수렴청정하겠다 라는 선언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흥선대원군과 이 신정왕의 밀약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런 상황들이 다 진행되고 있는데 안동 김 씨는 그냥 가만히 있나요? 예. 이 흥선대원군이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든 방법이 사실 안동 김 씨들이 철종을 왕으로 만든 방법이랑 똑같아요. 철종을 순조의 아들로 입양시켜서 순원하고 김 씨한테 수렴청정시켰잖아요. 자기들이 사용한 방법으로 역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불만이 있어도 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본인들도 했는데.
똑같은 방법이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자, 고종이 왕이 된 그날 위치가 달라진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인물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이었죠. 흥선대원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이 대원군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대원군. 왕의 아들 대군. 대군의 위에, 그러니까 원. 뿌리 원 해서 원 위에, 그 느낌 아닐까요? 큰데. 네. 우리 둘이 진짜 많이, 많이 알게 됐어요. 아, 왜 이렇게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지? 자, 바로 왕의 직계혈통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됐을 때 그의 아버지에게 붙여주는 호칭이에요. 아, 대원군. 그렇죠. 자, 이렇게 왕족의 후손이었지만 이 권력의 변방을 떠돌던 이 흥선군 이하응. 그가 우리가 아는 흥선대원군이 되어가지고 권력의 중심부로 단숨에 치고 들어온 겁니다. 와. 자, 그리고 흥선대군의 이런 행보에 뒤에서 힘을 실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신정왕. 그렇죠. 바로 신정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일종의 정치 파트너가 된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신정왕후의 도움 없이는 흥선대원군은 정치에 참여를 못하는 상황인 건가요? 네, 이 대원군이라는 자리가 다른 종친들과 마찬가지로 왕의 아버지라는 엄청난 명예, 지위는 있는데 사실 실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하려면 이 신정왕후나 아니면 고종의 승인이나 아니면 최소한 묵인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흥선대원군이랑 신정왕후는 서로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계속 이어나갔었습니다. 맞습니다. 왕실 가장 우더른인 신정왕후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왕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은요, 고종이 왕이 된 직후부터 고종의 뒤에서 조선의 국정 운영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흥선대원군은요, 자신의 집 운영궁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운영궁과 창덕궁을 잇는 전용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과 궁을 잇는 궁궐 전용문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궁궐에 찾아가겠다는 거였죠. 그런데요, 문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였어요. 한 문 하나의 이름은 공근문, 또 하나 문의 이름은 경근문. 먼저 공근문은요, 대원군이 궁궐에 갈 때 쓰는 문 이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문, 이 경근문. 누가 쓰는 걸까요? 고종이 올 때.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고종이 운영궁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올 때 쓰는 전용문입니다. 자, 이게 왕이 지나다니는 문을 자신의 사저에 만들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흥선대원군이 그만큼 왕과 가까운 인물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름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요, 언제든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였겠죠. 자, 그런데 이 문에 붙인 이름, 아, 이거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자, 문의 이름을요, 앞 글자만 따서 한번 읽어보세요. 공경. 그렇죠. 우와. 나를 공경하라? 우와. 그런 느낌 오시죠? 느낌 오시죠?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글자는요, 공경도 중요하지만 네, 바로 가운데 이 근자입니다. 근. 근입니다. 근은 뭐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뵈러 간다는 뜻이에요. 어? 왕이 나를 뵈러 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종이 왕인 건 알겠는데 그렇죠, 그 위에는 내가 있다. 어. 이거. 아, 좋아요. 와.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아버지지만 공식적으로는 왕의 신하입니다. 왕을 찾아갈 때는 오케이, 알았으라미, 윗사람 뵈러 가는 것처럼 예의 갖추겠다. 그런데
왕이 오는 문에도 근자를 붙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무리 왕이라도 아버지 흥선대원에 올 때는 예우를 갖추고 찾아오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자, 결국 흥선대원은요, 자신은 왕에게도 존중받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이 문 이름에 은연중에 녹여넣었던 거죠. 자신의 집 운영군과 군관을 잇는 이 한라인까지 만드니 흥선대원군, 자신의 위세를 마음껏 펼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승승장구 이어지던 흥선대원의 행보에 제대로 브레이크를 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내부 단속에 힘을 쓰고 있던 사이에 그를 그리고 조선을 위협하는 사건이 나라 밖에서 닥쳐온 겁니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병인양요. 아, 병인양요. 병인양요. 1866년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로 쳐들어온 사건, 병인양요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물론이고요, 조선 조정의 대신들과 백성들 모두 혼란에 빠집니다. 자, 그런데 프랑스가 왜 조선에 쳐들어왔을까요? 네, 사실 그 시작은요, 프랑스가 아닌 또 다른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오? 바로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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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요? 러시아. 오, 왜요? 당시 그 청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가지고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러시아가 국경을 넘어가지고 조선에 교역을 요구하던 그때 흥선대원군이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다른 서양 세력인 프랑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흥선대원군이요, 바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프랑스 선교사에게 은밀하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흥선대원군의 이미지는 서양은 안 돼! 완전 싫어하는 이미지였는데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흥선대원군은요, 원래 적을 이용해서 또 다른 적을 제압하는 이이제이 전략을 펼친 겁니다. 다른 서양 세력에게 부탁해서 러시아의 침입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에게 보낸 편지 내용 뭐였을까요? 만약 러시아인의 침입을 막아준다면 천주교의 자유를 허락하겠다. 자, 당시 이 프랑스 선교사들은요, 천주교 포교를 위해서 조선에서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이들에게 천주교의 자유를 허락하겠다라는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딜을 하자는 거죠. 그렇죠. 빅딜을 한 거예요. 이때 프랑스 선교사의 대답은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거절 의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흥선대원군은요, 크게 분노합니다. 화를 억누르지 못한 흥선대원군은요, 1866년 조선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엄격한 종교 탄압을 명령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병인 박해. 그러면서 시작이 된 거구나. 아, 근데 이 내막을 전혀 몰랐어요. 그냥, 네. 그냥 병인박해, 병인양요 이런 걸 알았는데. 이게 되는데. 맞습니다. 바로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약 6개월 뒤 프랑스가 쳐들어온 겁니다. 흥선대원군의 잘못된 판단이 큰 부메랑이 되어서 날아온 거죠. 그런데요,
프랑스가 끝이 아니었어요. 조선과 교역을 하겠다고 항구에 찾아오는 서양 세력이 또 있었는데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아... 병인 양요가 일어나기 직전이었던 1866년 같은 해예요. 7월에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도 이 통상을 요구하면서 저쪽 대동강 평양 쪽으로 조선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연이어 벌어진 이런 외세 침략에 이러다가 이거 정말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백성들의 이런 걱정은 날로 커져갑니다. 게다가 흥선대원군이 프랑스와 교섭을 했다는 사실이 새어나가기까지 합니다. 아... 자, 이 소문을 듣게 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제 공격을 해오는 사람들과 손을 맞잡아서 딜을 하려고 했던 거니까 이제 백성들은 화가 나죠. 뒤로 딴짓을 한 거니까. 맞습니다. 왕실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 조선은 물론이고요. 흥선대원군에게도 최악의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흥선대원군은요 이걸 타파하기 위한 정책을 펼칩니다. 바로 통상수교 거부정책. 자, 우리가 흔히 예전엔 쇄국정책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통상수교 거부정책입니다. 흥선대원군은요 화친은 곧 매국이다. 이걸 주장하면서 서양과 절대 교류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통해서 이번에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목적을 한꺼번에 달성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너 프랑스랑 내통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없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선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맞서 싸우지 않으면 나라가 빼앗겨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흥선대원군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단결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좀 더 기가 막힌데 흥선대원군의 가장 중요한 지지 세력이 어디였죠? 종친. 근데 이 종친들이 주로 종친부에 있었는데 종친부 못지않게 많이 들어가고 있던 곳이 어디냐면은 군대였어요. 그러니까 서양과 전투를 하면은 거기서 전공을 세우고 승진을 하고 군권을 장악합니다. 그러면 종친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흥선대원군의 영향력이 확대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이 하나의 판에 다 기획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통상수교 거부정책 이후에 조선의 상황은 나아졌을까요? 거짓말처럼 서양 배들의 침략이 줄어듭니다. 사실 서양은요 당시 조선을 본격적으로 침략하려 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뭐 청나라나 일본과 이거 교역을 위한 창구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조선과 그 긴 시간 전쟁을 하면서까지 교역할 필요를 못 느꼈던 거예요. 필요성을. 그렇죠. 그런데 이 사실을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흥선대원군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영웅이다. 우리 살렸다. 그렇죠. 흥선대원군의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 때문에 서양 세력의 침략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믿었겠죠? 그 결과 어땠을까요? 아, 민심이... 올라가죠. 맞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지지율은 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자, 나라 안은 파격적인 개혁으로, 밖은 문을 꼭꼭 걸어잠그는 통상수교 거부로 권력을 확 휘어잡은 이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은요 왕위의 왕이랄 정도로요 10여 년의 시간 동안 이 고종 뒤에서 막강한 권력을 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흥선대원군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재위 10년 차가 된 아들 고종이 흥선대원군의 뜻을 거스리고 독단적으로 벌인 일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고종이 경복궁 안에다가요 국립공간을 만든 거예요. 궁 안에 궁? 그렇죠.
고종이 만든 독립공간의 이름은 건청궁. 궁 안에 있는 또 다른 궁, 왕과 왕비만의 공간을 만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이제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 받기 싫다. 건청궁 설립을 통해서 고종은 흥선대원군의 섭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은연 중에 드러낸 겁니다. 근데 오랜 기간 동안 가만히 있었던 이 고종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야? 나이가 든 거죠. 이제 20대지 않습니까? 정치하기 딱 좋은 나이인 거죠. 그러니까 대략 그때쯤부터는 내 아버지 말고 이제는 내가 직접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은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힘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왕위의 왕이라 불릴 정도로 자신의 기세가 등등한데 어떤 누구도 나 흥선대원군 건드릴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흥선대원군이 지금까지 힘겹게 일궈온 삶을 와장창 산산조각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종친의 반열에 속하는 사람은 그 지위만 높여주고 후한 녹봉을 줄 것이며 나라의 정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거 대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지? 그러면은 흥선대원군 쪽에 있던 사람들의 힘을 잃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종친이 누구겠습니까? 흥선대원군? 네. 지금 누군가 정면으로 흥선대원군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린 거예요. 와. 상소를 올린 주인공은요 왕의 비서인 승지 중 가장 말단 동부 승지로 갓 임명된 최익현이란 인물입니다. 상소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요 공식적인 직책도 없는 오직 국왕의 생부에 불과한 대원군이 대체 왜 국정에 참여하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이 상소를 본 고종 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고종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이 상소는 실로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만약 다른 논의를 한 자가 있다면 소인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자 이제 고종도요 흥선대원군에 대한 반발심을 대놓고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고 있는 흥선대원군은 그냥 가만히 있나요? 예. 흥선대원군은 실제로 공개적으로 뭔가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원군이란 자리는 엄청난 권위는 있지만 실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흥선대원군은 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이 나는 내 아들과 사이가 안 좋다 라는 이미지를 밖에 보여주면 흥선대원군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만은 아마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드러내놓고 말은 못했던 거죠. 대신에 자기가 장악하고 있던 여러 대신들을 시켜가지고 고종한테 막 상소를 보내게 한 겁니다. 최익현 잡아 죽여라, 최익현 처벌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상소가 고종에게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신하들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고종 요지부동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종은요 그렇게 항의하는 신하들을 모두 파직시켜버리거나 유배 보내고요 최익현은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흥선대원의 심장이 철컹 내려앉을 만한 일이 또 생깁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873년 고종이 이제부터 내가 직접 정치를 하겠다. 친정 선언을 합니다. 아버지 흥선대원에게
이제 그만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시지요. 라는 공식 선언을 한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권고사직을 한 겁니다. 실록에는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기무를 총괄하겠다.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말하면은 내가 직접 정치를 하겠다. 요 한 줄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왕이 직접 정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왕이 너무 나이가 어릴 때 왕의 엄마나 할머니가 하는 수렴청정이고요. 또 하나는 왕이 너무 나이가 들었을 때 왕의 아들, 세자가 대신 섭정을 하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두 가지 경우 외에 누군가가 왕 대신 정치를 한다면 그거는 곧 반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고종이 이제부터 내가 직접 정치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내 아버지가 나 대신 반역을 저질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흥선대원군을 대놓고 들이받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고종은요, 또 하나 충격적인 조치도 감행합니다. 이제 아버지랑 나는 옛날 같은 관계 아니야. 응. 그때 지었던 문 없애버려. 맞습니다. 맞습니다. 흥선대원군과 고종 자신을 이어줬던 전영문을 폐쇄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아들 고종이 한 충격적인 이 친정 선포에 아버지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근데 반응을 뭐 이제는 뭐 하면 반역인데 할 수가 있나? 근데 또 수싸움에 능해서 또 무언가를 했을 것 같긴 해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현군과 자신의 별장을 오가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오. 그렇게 고종이 아버지와의 대립에서 승리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흥선대원군이 정권 일선에서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873년 12월 10일 또 한 번 궁궐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걸 어쩌고 좋다는 거니까 이래. 호금? 뭐야? 왕이 사는 경복궁에 화재가 일어났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요, 이 화재 이틀 뒤 이 화재에 관해서 충격적인 상소 하나가 올라옵니다. 자, 대체 어떤 내용의 상소였을까요? 효의 도리란 부모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제 화재의 경보는 참으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재앙은 이유 없이 생겨나지 않으니 어찌 재앙을 그칠 방도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와. 이거는 이거 너가 벌 받은 거야. 그렇지. 부모의 뜻을 거역해가지고 불효. 그렇지. 맞습니다. 불효. 불난 거를 불효 탓을 하는 거네요. 네. 와. 불효. 효도를 안 한다는 것 조선에서는 엄청난 큰 일이잖아요. 그렇죠. 왕이 폐위될 수도 있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상소는 효를 행하지 않는 고종이 임금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걸 지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 이 상소를 받아들은 고종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떻게 할 수 없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여기서 만약에 화내면 또 방금 효를 또 저버렸다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벌레 같은 무리는 사람으로 보고 책망할 수도 없다! 라고 하면서 분노합니다. 곧장 해당 상소를 올린 신하를요, 바로 유배됩니다. 우와. 이젠 아버지 흥선대원군과의 진짜 완전한 단절을 선언한 겁니다. 결국 이 사건 이후에요, 흥선대원군은요, 자신의 고향인 양주로 가버립니다. 고향으로 내려간 뒤에도요, 다시 조정에 복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흥선대원군의 아들
고종이 먼저 선수를 칩니다.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고향에 내려간 때를 기회 삼아서 자신을 지지해 줄 세력을 조선 조정에 줄줄이 줄줄이 꽂아넣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기 편을. 그렇죠. 만만치 않네요. 자, 이때 고종이 의지한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고종하면 명성왕? 맞습니다. 맞네요. 바로 고종의 아내이자 흥선대원군에게는 며느리였던 맞아. 명성황후였습니다. 그리고 명성황후와 가까운 여흥 민씨 세력이었죠. 병조판사, 예조참판, 한성부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판윤, 승정원, 도승지까지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 서울시장,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조정의 고위직을 대부분 명성황후와 가까운 그 여흥 민씨들이 장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안동 김씨처럼 된 거네요. 예,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 같은 가문들에 이어서 여흥 민씨들이 집권 세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을 자기 옆에 둠으로써 한편으로는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직접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보여준 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흥선대원군한테는 아버지는 이제 정치에 간섭할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라고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거죠. 자, 그리고요.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반대하는 신하들, 또 개화 정책에 깨어있는 젊은 정치인들을 조선 조정에 채워 넣은 겁니다. 자, 반면 흥선대원군을 지지했던 세력은 눈에 띄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흥선대원군과 고종 부자는 점점 더 반대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1874년 11월 28일 도성을 발칵 뒤흔드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묵직한 것이 꽤나 귀한 것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밤중에 그건 왜 부득부득 여시려고 합니까? 됐다! 뭐야? 저거 폭탄? 폭탄.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게 테러. 폭탄 테러. 네, 한양 도성 한복판에서 폭탄 테러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와. 자, 이 폭탄 테러가 일어난 장소는요, 다름 아닌 전 병조판서 민수모의 집이었습니다. 일단 영 민씨. 맞습니다. 민승호는요, 고종 친정의 핵심 인물이자 조선의 왕비 명성황후의 입양된 오빠였습니다. 오! 진짜요? 네. 또 민승호는요, 흥선대원군 퇴진에 앞장선 민씨 가문의 수장이기도 했습니다. 순식간에 닥친 테러로요, 민승호는 허무하게 사망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방 안에 민승호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폭탄이 터지면서 민승호의 아들과 명성황후의 생모까지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까지. 어떻게 이래요? 자, 자신이 아끼던 신하 민승호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고종. 이 나중에 더 큰 관직을 주려 했는데 이렇게 죽다니, 얘는 조정의 불행이다 라면서 일단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곧장 민승호에게 수상한 함을 건네고 간 그 남자, 그 남자를 찾기 위해 한양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하지만 폭탄 테러 사건의 범인 찾기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고종은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면서 원통해 하면서도요, 결국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수사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민승호의 죽음을 두고 한양에 엄청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충격에 빠뜨린 그 이야기. 민승우를 죽인 사람이 바로 흥선 대원군이라는 겁니다. 와, 그런 소문이 벌써.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사람들이 흥선 대원군을 의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민승우가 폭탄이 터지며 쓰러진 그때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 손가락으로 쓱 가리킨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흥선 대원군이 고향에 내려가기 전 머물던 집 웅연궁이었습니다. 아, 방향으로 가리킨 거네요. 네. 교수님, 그럼 정말 흥선 대원군이 민승호를 죽인 거예요? 거의 그렇게 봅니다. 오. 왜냐하면 이 민승호를 죽일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죠. 그때는 아직 우리나라에 서구 세력들이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서구 세력들이 조선 정치에 간섭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꾸몄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흥선대원군의 굉장히 중요한 지지 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대입니다. 그런데 폭탄은 아무나 터뜨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네.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죽일 이유도 있다. 근데 그 집단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은 흥선대원군 세력이 죽였다고 보는 게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합리적인 거죠. 다만 흥선대원군이 직접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과잉 충성을 했는지 그거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폭탄을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는 군인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군대에서 제작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 폭탄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흥선 대원군은요, 자신의 고향인 양주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서울이 아니고요. 진짜 흥선 대원군이 배우라고 해도 누구에게 사주를 했는지 또 폭탄을 어디서 구한 건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없죠.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이 증인이라든지 증거를 찾는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종 역시 아버지 흥선 대원군을 의심은 했지만 이거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를 범인으로 지목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민승호가 폭탄 테러 사건으로 사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875년 6월 조선 조정의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다시 흥선대원군 데리고 오라고 일어난 것 같은데요? 오, 맞습니다. 오늘 조선산 자금별 맞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신하들이 고종에게 흥선대원군을 복귀시켜 주십시오 라는 상소를 올렸거든요. 아버지가 고향에 내려가 있는데 왜 한양에 다시 불러올 생각을 안 하냐? 왕인 아들이 효를 다하지 않는다면서 고종을 압박을 한 겁니다. 조선시대에 아버지가 되게 나이가 들었는데 안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불효입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지방에 있으면 고종은 계속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너 왜 효를 행하지 않느냐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상소가 그냥 올라올까요? 아니죠. 아니죠. 흥선대원군. 그렇죠. 정치 구단 흥선대원군이 뒤에서 다 이거 한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복귀시키라는 그 상소를 본 아들 고종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는 남의 고륙지간을 이간질하려는 것으로 안팎을 선동하고 인심을 현혹시키는 자다.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이들이냐 하는 짓이다. 이 말은 나는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다시 조정에 복귀시킬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신하들 앞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고종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요, 흥선대원군을 복귀시켜달라는 상소는 끊이지 않고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옵니다. 상소를 올린 이들을 하옥하고 차명에 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고종은 여론이 커지기 전에 싹을 잘라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여기에나마 이런 계산도 깔려있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흥선대원군에게 그만하시지요!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치구단 흥선대원군 가만히 있었을까요? 흥선대원군은요 자신을 지지하던 신하들이 대거 처형당한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결단을 내립니다. 1875년 6월 자신의 고향 경기도 양주에서 나와서 한양 운영궁으로 돌아가기로 한 겁니다. 자기가 애초에 아들을 거부한 의미에서 내려갔는데 근데 고종이 계속 강하게 나가니까 흥선대원군이 오케이 이번은 내가 꿇어주마 하고서 그냥 조용히 서울로 돌아가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내가 두고 봐라고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약간 자존심 상하는 일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죠. 흥선대원군이 서울로 올라가면 트집 잡을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무기 하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스스로 돌아갈 테니까 내 측근들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흥선대원군의 의도였던 겁니다. 기싸움을 한 거네요. 예, 예. 일당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쟁쟁하게 했네. 네. 자, 근데 흥선대원군이 다시 운영궁으로 돌아왔다? 사실 이건요 아들 고종과의 본격적인 대립을 암시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고종은 이 무렵부터 보란 듯이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펼쳤던 정책과는 정반대의 정책에 박차를 가기 시작합니다. 우와. 바로 개화정책. 네. 그리고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도 설치하죠. 바로 이겁니다. 통리기무아문. 자, 이 통리기무아문은요 외국과 교섭통상을 위한 일도 하고요 국가 관련 기밀과 일반 정치까지 총괄하기 위해 세운 고종의 야심작이었습니다. 또 이때 고종은요 신식군대, 신식군대인 별기군, 별기군. 네, 별기군도 창설합니다. 네. 별기군은요 근대식 군사훈련을 받았고요 또 소총 같은 신식 무기까지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개혁 정책을 펼치는 고종의 행보를 흥선대원군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고종이 이 개화정책에 박차를 가할 때쯤 고종의 야심찬 계획이 한순간에 꺾일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항상 조선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죠. 뭔가 하려고 했는데 빵. 하려고 했는데? 바로 고종을 왕위에서 끌어내리려는 역모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누군가 군대를 모아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고종이 있는 곳으로 쳐들어가 고종을 왕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한 겁니다. 자칫하면 조선의 왕 고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궁궐에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에 그 사실이 발각되고 맙니다. 역모를 일으킨 이들은 모조리 체포되어가지고요 조사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종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역모를 일으킨 사람은 과연 누구일지 자 범인 정치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선은요 군대를 모아가지고 무력으로 고종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역모를 일으킨 주범 이재선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충격적이게도 이재선은 고종의 배다른 형이었습니다. 배다른 형? 네. 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재선은 바로 흥선대원군의 서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역모를 일으키고. 네,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실이 있겠죠? 네. 네. 고종이 내려가고 이재선을 왕을 시키려는 아빠의 목적. 이재선은 아빠 말을 잘 듣는 아들. 흥선대원군이 계획한 거네요. 자, 이재선이 일으킨 역모 사건. 자, 그런데 이재선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그 실체를 알게 되면요. 흥선대원군이 역모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의심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선비였던 황현은요, 매천 야록에 이재선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우리 예원 씨가 한번 그 문장을 좀 읽어주시죠. 이재선은 콩과 부리도 분간하지 못하였으므로 아...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콩과 부리도 구분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어리버리한 사람이 조선의 왕이? 그러니까요. 아, 그냥 허수아비로 세우는 거야. 일부러 그런 사람만 찾은 거지. 오. 청왕상, 흥선대원군이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흥선대원군이 아들 고종을 노린 건가요? 아, 흥선대원군이 직접 이 이재선 역모 사건을 주도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만약에 흥선대원군 같은 정치 구단이 직접 주도했다면 저렇게 허망하게 실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 이재선 역모 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다 흥선대원군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를 기획을 하고 그리고 군대를 모으는 모든 과정에서 흥선대원군이 최소한 묵인이라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거는 분명합니다. 흥선대원군은요, 아들 고종이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아들 고종을 죽여서라도 다시 와. 권력을 얻고자 한 겁니다. 와, 권력의 무서움. 진짜 무섭다. 이제는 아들의 자리를 빼앗아서라도 다시 조정에 복귀하겠다는 흥선대원군의 강력한 의지를 역문을 통해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신을 왕위에서 끌어내리려는 사람이 배다른 형 이재선이다. 게다가 이재선 주변에는 흥선대원군의 최측근이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종. 설마 하면서도 아버지 흥선대원군에 대한 분노가 치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역모 사건 가담자들, 즉 이재선을 왕으로 앉히려 했던 흥선대원군의 측근 세력은요, 고종에 의해서 능지처참당합니다. 와, 능지처참. 능지처참. 와, 세게다. 또 이재선 역시 제주도에 유배. 아. 이후 사사. 자, 그렇다면 역모의 주체로 의심되는 아버지 흥선대원군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또 증거가 심증은 있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맞아요. 예, 상황인 것 같아요.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그러니까요. 왜냐면요, 잡혀온 이들 중에서 누구의 입에서도 흥선대원군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과 고종, 그 부자 관계는 물과 기름처럼 이젠 절대 섞일 수 없는 앙숙 같은 관계가 되고 맙니다. 흥선대원군의 서자 이재선의 역모 사건이 일어나고 1년 뒤인 1882년. 자, 이 고종의 개혁 정치에 급브레이크를 거는 일이 터져버립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죠? 군인들이 군궐을 싹 장악해버린 겁니다. 1882년 이모년에 군인들이 일으킨 난. 이모 군란 때문이었습니다. 아... 시험에 워낙 잘 나오는 문제라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이거 답을 썼던 기억이 날 정도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신식군대 별기군이 나타나면서 이제 90군대가 차별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월급으로 쌀을 줬는데 거기에 막 돌을 섞어 주기도 하면서 이제 90군대들이 화가 나서 난을 일으킨 사건이 이모군란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이 구식 군인들뿐만 아니고요, 일반 백성들도 이 반란에 동참을 한 겁니다. 아, 근데 일반 백성들은 왜 또 이 반란에 동참했을까요? 일반 백성, 고종이 하는 어떤 정책을 싫어하는 게 있나요? 맞습니다. 바로 고종이 펼치고 있는 그 개화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고종이 체결했던 1876년 조일소 조규, 즉 강화도 조약 이후에
많은 쌀이 일본으로 수출이 됩니다. 쌀이 자꾸 나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조선에 쌀이 부족한 사태가 생기고 맙니다. 쌀이 부족하니까 조선의 쌀값 쭉쭉쭉 올라가죠. 쌀값과 함께 덩달아 물가까지 폭등합니다. 와, 그럼 진짜 싫어할만 하죠. 먹고 사는 문제인데. 네. 반면 개화정책으로 폭등한 물가를 바로잡을 만한 경제정책은 또 제대로 내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식 군인들과 함께 이 난에 하나 둘 가세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궁궐을 점령한 구식 군인들과 백성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바로 명성황후와 민씨들 때문이야. 구식 군인들과 백성들은요 고종이 펼치는 개화정책 그 중심에 명성황후와 그녀의 친족인 여흥민씨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 명성황후를 제거하고 고종을 탄식해보겠습니다. 와, 제거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네? 자, 그런데요. 이런 환란 속에서 아주 은밀하게 궁을 빠져나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종의 아내이자 왕비였던 명성황후였습니다. 자, 궁궐을 점령한 이 군인들과 백성들은요 명성황후를 집요하게 찾습니다. 그런데 명성황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미 도망갔어요. 네, 몰래 궁 밖을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명성황후를 찾지 못하자 이 흥분한 구식 군인과 백성들은요 고종에게 뜻밖의 요구를 합니다. 바로 흥선대원군을 조정에 다시 복귀시켜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와. 군인들에 의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고종은 마지못해서 다시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불러온 겁니다. 이미 남보다 못한 원수 같은 사이가 된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궁으로 부른 고종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찝찝했을 겁니다. 찝찝해. 네, 네. 하지만 고종은 자존심을 굽히고 이모군란 사태의 해결을 부탁하면서 아버지에게 전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결국 흥선대원군은요 조선 조정에서 손을 떼고 물러난 지 9년 만에 이렇게 다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조선 조정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조선 조정에 복귀하고 한 달여가 지난 1882년 7월 조종을 장악한 흥선대원군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이번에 명성황후가 사라지고 나서 이번에 흥선대원군이 사라지나요? 네. 바로 흥선대원군이 어딘가로 납치가 된 겁니다. 아! 납치! 네. 왜요? 갑자기? 자, 흥선대원군이 끌려간 곳은요 바로 청나라 천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조선 조정을 다시 장악한 흥선대원군이 대체 왜 갑자기 청나라에 납치당했을까요? 아, 잠깐만. 며느리의 반란. 아니 아들의 그럼 진짜 아들의 계획? 아버지를 끌어내리기 위한 계획? 그건 바로 흥선대원군의 아들 고종 때문이었습니다. 고종은요 흥선대원군이 조정에 돌아오기 전 이모 군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미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오. 자, 그러니까 고종은요
청나라 군대의 힘으로 이 난을 일으켰던 군인들과 백성들을 진압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청나라 군대가 도착했을 땐 흥선대원군이 이미 조선 조정을 장악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오군란을 잠재우기 위해 조선에 온 청나라 군대가 고종도 미처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을 벌인 거예요. 바로 왕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납치해간 겁니다. 아, 이건 고종도 생각지 못했던 내용인 거예요? 네.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냥. 자, 고종은 뜻하던 대로 됐다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어? 고종은요, 청나라에 아버지 돌려보내주시오! 라고 항의합니다. 또 고종은요, 여러 번 사절단을 보내서요, 흥선대원군의 송환 요구합니다. 노력하네요. 자, 그런데 청나라에서 발견된 그 외교 문서를 보면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선의 사절단과 청나라 사신이 나온 대화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조선의 국왕이 대원군의 귀국을 요청했는데 진정에서 우러나온 것인가? 라는 청나라 사신의 물음에 조선에서 온 사절단이 사사로운 정 때문이다. 바로 이런 대답을 한 겁니다. 정 때문에? 그러니까 단지 아버지와 아들 부자 간의 정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지 외교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 그냥 우리 아버지니까 얘기하는 거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이거인가요? 그러니까 제발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조선으로 돌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아들 고종의 은근한 바람과도 다름이 없는 거죠. 그렇죠. 속내가 보이네요. 고종 정말. 네. 이렇게 아들에게 무시당한 채 청나라에서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진짜. 그로부터 약 3년의 시간이 흐른 1885년 8월. 3년? 자, 이때 저 멀리서 낯익은 인물이 한양 도성 안으로 서서히 들어옵니다. 설마. 바로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 맞습니다. 바로 흥선대원군이 조선에 돌아온 겁니다. 와. 흥선대원군이 다시 조선에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청나라가 진행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청나라가 조선을 청나라의 속국으로 삼으려고 시도를 했거든요. 고종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네, 당연히 반발합니다. 고종은요, 청나라에 대항하기 위해서 러시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고종이 러시아와 몰래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 청나라에 딱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말 안 듣는 고종한테 본보기를 보여준 거죠. 우리 눈밖에 나면 당장이라도 왕 갈아치워버리겠다라는 일종의 협박이었습니다. 흥선대원의 귀환은요, 고종의 불안감을 더욱더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3년 만에 조선에 돌아온 흥선대원군, 청나라에 있는 자신을 애써 외면했던 아들 고종에게 복수하고 싶은 심정도 들었을 겁니다. 악연. 정말 악연인 것 같은데요. 자, 흥선대원군은요, 조선에 귀국하자마자 조정에 복귀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 이유는요, 고종이 흥선대원군을 깜짝 놀라게 할 어명을 내렸습니다. 어명? 고종이 내린
충격적인 어명은요, 바로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가택 연금이었습니다. 오, 진짜요? 와, 진짜 세게 나갔다. 심지어 고종은요, 흥선대원군의 집 운현궁에 차단봉까지 설치합니다. 그리고요, 아버지를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가택연금시킨 것도 모자라서 이런 명령까지 내립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전명하는 일 이외에는 감히 사적으로 만나보지 못하게 할 것. 이 말은 곧 흥선대원군을 철저히 고립시키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마도 이때 흥선대원군은 여전히 권력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기다리면서 기회를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조선 사람들은 고종보다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임오군란 터졌을 때 청나라의 군대 요청, 동학농민운동 터지면 또 청나라의 군대 요청.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흥선대원군이 뭔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더더욱 이 권력에 대한 의지를 놓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갇혀 지내던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에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황과 어처구니 없게도 일본인 자객의 손에 비참하게 살해당합니다. 와, 자정이 넘은 시각 손에 칼을 쥔 일본군이 흥선대원의 별장 아소당에 침입을 합니다. 담장을 넘어 흥선대원의 별장인 아소당에 들어간 일본군은요, 흥선대원을 집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경복궁으로 끌고 간 거예요. 여기는요, 일본군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배후에 시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있다, 그 누명을 씌우려고 한 거예요. 물론 흥선대원군이 일본군의 이 끔찍한 계획을 미리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합니다. 하지만 을미사변 사건 한가운데 명성황후의 시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엄청난 논란이 됩니다. 엄청난 논란이 되죠. 그렇죠. 얘기가 달라지죠. 너무 얘기가 달라지죠. 처음 네. 알았습니다. 아내이자 정치적 동반자였던 명성황후가 무참히 살해당한 상황. 고종은요, 이런 만행을 저지른 일본이 정말 증오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일본인 자객과 함께 나타났다는 것만으로 고종은 아버지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에요, 흥선대원군과 고종 부자는 철천지 원수가 되고 맙니다. 또 흥선대원군은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주범이라면서 백성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습니다. 이후 흥선대원군은 아들 고종에 의해 또 한 번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렇게 다신 못 볼 사이가 되어버린 흥선대원군과 고종.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약 3년이 지난 1898년경부터 흥선대원군은 병을 얻어 운현궁에서 알아눕고 맙니다. 생의 마지막을 맞기 전에 아들과의 화해를 원했던 걸까요? 흥선대원군은 병이 깊어질 무렵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주상을 한번 볼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아, 그 말. 흥선대원군이 이제 아버지로서 이제 아들과 이제 이별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라. 그러니 마지막으로 한 번은 아들 한번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와, 이제 이 권력, 내가 추구했던 것, 이거는 다 이제 허하다, 이제 필요 없다고 느끼니까. 그렇죠. 아마 그 아들 생각난 게 아니겠죠. 그러기에는 너무 너무 강을 넘었어요. 결국 고종은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부탁 들어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고종은 심지어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습니다. 와. 자, 결국 흥선대원군은 자신이 왕으로 만든 아들 고종의 배웅도 받지 못한 채 너무도 쓸쓸하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는 1912년 5월 25일 따사로운 햇살이 덕수궁을 비추고 있던 어느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평온한 봄날의 분위기와는 다르게요, 고라는 매우 분주하고 초조한 그런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왕의 침전인 함룡전 뜰에서 이리저리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 누구보다 불안해 보이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제26대 왕이자 대한제국 1대 황제인 고종이었습니다. 당시 고종은요, 일본의 강압으로 아들 순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지 5년째. 물론 왕과 같은 대우를 받고는 있었지만요, 정사에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뜰 안을 이렇게 조조하게 돌아다니던 고종은요, 한 상궁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소식은 아직이더냐? 상궁에게 묻고 잠시 후 봄에 꽃봉우리가 터지듯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마마께서 예쁜 아기 씨를 순산하셨다 합니다. 그제서야 고종은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며 초조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늘로 날아갈 듯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 이때 태어난 아이의 사진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요, 이때? 야, 우리가 역사 여행 떠나는데 1900년대니까 이런 사진이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항상 그림이었는데. 와. 와. 너무 귀엽게 생겼죠? 귀엽다. 야. 자, 이 아이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덕혜옹주입니다. 와. 귀여워요, 귀여워. 확실히 이게 아, 딱 봐도 부잣집 느낌이 화려해 보이네요. 화려해요. 이게 저 부채 저런 것도 진짜 구하기 어려운 거고. 아, 근데 되게 고종 되게 이쪽 화관 쪽인데 고종하고 비슷하게 그죠? 닮았어요. 네. 그죠? 자, 덕혜옹주는요, 점점 자라면서요, 주변에서 아버지 고종을 똑 닮았다는 소리, 이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마가 진짜 닮았어요. 그쵸. 너무 닮았는데요. 신기하다. 그렇게 고종은요, 자신과 똑 닮은 딸 덕혜옹주를 많이 예뻐했고요, 지극정성으로 아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덕혜옹주의 탄생을 고종이 유독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만 있고 딸은 하나도 없었나? 오늘 날아다니십니다. 오, 그래요? 네. 예, 뭔가 느낌이. 맞습니다. 고종은요, 그동안 아들만 있고 딸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와, 맞췄네요. 게다가 이때 고종의 나이가 무려 61세. 와, 어? 늦둥이. 늦둥이. 그렇죠. 최고네요. 와, 뭐. 아.
환갑이라는 나이에 아주 귀하디 귀한 보명딸을 얻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종은 늑둥이 이 덕혜옹주가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수님, 고종이 덕혜옹주의 탄생을 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덕혜옹주가 태어나기 17년 전에 명성황후가 일본인 자객들한테 잔인하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종이 46살이 되었을 때 또 늦게 아들을 봐요. 영친왕이라는 아들을 보는데 이 아들은 또 일본한테 인질로 빼앗깁니다. 그리고 일본의 계략에 빠져서 일본인 여성과 결혼을 해야 되고요. 1910년에는 일본의 나라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고종의 인생은 점점 왕으로서 암울하게 끝나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고종에게는 어떤 인생의 마지막 희망, 마지막 빛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덕혜옹주가 태어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고종은요, 모두가 깜짝 놀랄만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기록을 한번 보시죠. 복령당에 나아가 새로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함령전으로 환차하였다. 자, 여기서 복령당은요, 덕혜옹주가 태어난 덕수궁의 한 전각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함령전은 어딜까요? 함령전? 바로 덕수궁에 있는 고종의 침전입니다. 쉽게 말해서 덕혜옹주를 너무 사랑스러운 고종이 생후 50일도 안 된 덕혜옹주를요 자신이 거처하는 함령전으로 데려와 버린 거예요. 네, 엄청 예쁜 게 느껴지네요. 네. 근데요, 이건요 조선 건국 이후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왕의 침전은 누구만 사용할 수 있다? 왕만. 맞습니다. 원래 왕의 침전은요 오직 왕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왕이 아니면서 왕의 침전에 들어가 살았던 사람은요 조선이 세워진 이후 덕혜옹주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예뻤구나. 그러니까요. 낮이고 밤이고 이 곁에 두고 싶은 아빠 고종의 마음이었죠. 심지어는요 한 상궁이 남긴 기록에는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함령전에서 변복동이란 유모가 이 덕혜옹주를 재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갑자기 고종이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누워있었니 유모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요. 당연하죠. 당연히 일어나려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고종이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 아기가 깨면 어쩌느냐? 그냥 누워있어라. 이 그림이 좀 그려주세요. 네,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그림은 존재할 수 없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 정도로 이 고종에게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였다? 덕혜옹주. 그렇죠. 그 순간 고종은 자신에 대한 예의보다 딸의 그 꿀 같은 단잠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렇게 덕혜옹주는요 든든한 아버지 고종의 품 안에서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무럭무럭 잘 자라났습니다. 자, 그런데 덕혜옹주가 5살이 되던 해 1916년 4월 고종은요 조선 건국 이후 한 번도 없었던 파격적인 일을 벌입니다. 왕실 유치원을 만든 겁니다. 와, 이건 하나뿐인 딸을 위한 고종의 세심하고 특별한 사랑이었죠. 우리나라는 원래 전통적으로 왕자들의 교육은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여성들의 교육은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고종은 덕혜옹주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예 궁궐 안에다가 유치원을 만든 거죠. 그것도 옹주 한 명을 위해서 이렇게 유치원을 만든 거는 덕혜옹주의 유치원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원래 전통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던 노래, 율동, 체육 같은 전인격적인 교육도 함께 배웠습니다. 정말 고종은 그야말로 엄청난 딸바보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귀한 고명딸 덕혜옹주를 향한 고종의 이 극진한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왕실 유치원에 이어 또다시 파격적인 행동을 벌입니다. 고종이 덕혜옹주의 그 유치원 등굣길에 벌인 파격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 만든 유치원까지 가마를 태워 보낸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지금 노란 버스. 그렇죠. 아침에 노란 버스가 올 때 엄마나 아빠가 내려가서 그렇죠. 이제 잘 갔다 와 하는 것처럼. 그렇죠. 자, 그렇다면요. 유치원이 만들어진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자, 고종과 덕혜옹주가 거처하던 덕수궁 함령전에서 불과 150m밖에 안 떨어진 준명당 그 안에 만들어집니다. 와. 150m면요. 아예 걸음이라 하더라도요. 한 2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게다가 왕조차도요.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궁궐 안에서는요. 가마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왕조차도요.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조금 공감해요. 60세가 넘은 아들만 있는 상황에서 막내딸. 와, 이거는 진짜 어떤 느낌이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그 유치원에는 덕혜옹주만 다니나요? 궁금하시죠? 네. 당시 유치원에 찍은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와, 너무 좋다. 자, 너무 한번 좋다. 보시죠. 문명의 발달, 너무 좋다. 오, 맞네요. 자,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정가운데. 정가운데 서 있죠. 맞습니다. 제일 가운데 서 있는 요 아이, 요 아이가 바로 덕혜옹주입니다. 와, 아, 근데 귀엽다. 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자, 고종은요. 지체 높은 가문의 딸들 한 7명, 8명 정도를 선발해서 이렇게 동급생으로 엮어줬습니다. 자, 그렇게 비슷한 또래 친구들과요. 유치원에서 함께 교육을 받게 된 겁니다. 덕혜옹주는요. 평소 성격이 밝고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그야말로 명랑 소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고종이 딸에게 딱 한 가지 못해줘서 마음이 걸렸던 게 있습니다. 이걸 못 줬어요. 뭐였을까요? 바로 호적 등록. 호적 등록. 등록이 네. 안 돼요? 네. 덕혜옹주가요. 5살이 넘도록 아직까지 왕실 족보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당신은요. 일제강점기였습니다. 그죠? 왕실 족보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선 누구의 허락이 필요했을까요? 아, 일본? 네. 일본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제는 덕혜옹주의 어머니 양귀인의 신분이 미천하다라는 이유로 덕혜옹주의 입적을 거부한 겁니다. 자, 그런데 고종은 덕혜옹주가 하루빨리 자신의 공식 딸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왕실의 후손으로 입적되지 못한다? 가뜩이나 이 왕실 후손에 대한 경계가 심한 상황에서 일제가 언제 덕혜옹주를 해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왕실 족보에 이름 올려서 이 소중한 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이 고종의 걱정거리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조선 총독부의 데라우치 총독이 인사차 고종이 있는 덕수궁을 방문한 겁니다. 인사를 나눈 고종은요. 부랴부랴 데라우치를 데리고요. 유치원에 있는 준명당 쪽으로 향합니다. 준명당에 도착한 고종은요. 유치원에 있는 덕혜옹주를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이 아이가 내가 만년에 얻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있기에 덕수궁이 웃음소리로 넘칩니다. 내 노후에 쓸쓸함을 달래주는 것은 오로지 이 아이 하나입니다.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막 아이를 낳은 부모님도 보면 동현도 그렇고 막 가끔 가다가 우리 딸 봐봐 우리 딸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데라우치 총독은요 관저로 돌아간 후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뭐 그 귀엽고 천진한 옹주를 보고 나니까 나도 너무 까다로운 핑계를 대지는 못하겠더라고. 오늘은 보기 좋게 한방 톡톡이 당했어. 해준다는 뜻이다. 고종의 적극적인 행동에 일본 총독도 더 이상 반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얼마 후 덕혜 옹주의 입적 문제는 순조롭게 해결이 됩니다. 와 최고다. 최고다. 사실상 이전까지만 해도요 덕혜라는 이름도 없이 복령당 아기씨로 불리고 있었거든요. 당시 덕혜옹주 관련 기록에도요 다 복령당 아기씨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6살이 된 덕혜옹주가 정식으로 왕실족보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고종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덕혜만은 꼭 우리나라 사람과 혼인시킬 것이네. 고종은 덕혜옹주의 약혼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죠. 근데 이때 덕혜옹주의 나이는 6살이었습니다. 6살 약혼. 뭐 어디서 유치원에서 만나는 건가? 근데 마음이 급했나 봐요. 자, 고종은 왜 이렇게 덕혜옹주의 약혼을 서둘렀을까요? 자, 덕혜옹주가 태어나기 5년 전 아들 영친왕이 강제로 일본으로 넘어가 일본의 황족과 결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종이 보기엔 덕혜옹주라고 해서 예외일 것 같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 남자와 약혼을 미리 시켜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지켜주려고. 네.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대한제국 황실은 조선 왕공족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천황 가문의 일원이 됩니다. 일본은 이 조선 왕공족 사람들을 어떻게든 일본 사람들과 결혼시키려고 강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조선 왕공족 사람들한테 일본 사람들과 이제 피를 섞어서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일본 천황 가문의 일원으로 흡수 동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고종은요 총독부의 눈을 피해서 총애하던 자신의 비서 김황진을 은밀하게 부르고요 덕혜옹주의 약혼 상태를 함께 상의합니다. 가까이 오너라. 누굽니까? 글 장자의 한수환 김장안이라 하옵니다. 내 옹주만은 일본 놈들이 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려는 것이다. 아직 어린 나이이기는 하나 내 길이를 잡아 너와 덕혜 가연을 맺어줄 생각이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약조 지켜졌을까요? 지켜졌을 것 같은데요?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요? 왜요? 일제가요 고종의 이 계획을 눈치를 챕니다. 그러면서 김황진의 덕수궁 출입 자체를 금지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결국 덕혜옹주의 약혼 계획은 무산되고 맙니다. 아버지로서 딸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딸의 결혼 상대마저 마음대로 고를 수 없는 현실이 참으로 절망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후에 무럭무럭 자라나던 덕혜옹주가 8살이 되던 1919년 조선을 떠들썩하게 한 엄청난 소식이 들려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919년이요? 네. 3.1운동. 3.1운동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큰일도 있었죠.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아. 그런데요. 더욱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죽음에 대한 해괴한 소문이 덕혜옹주에게 귀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그... 독살? 맞습니다. 아버지 고종이 일제의에 독살을 당한 게 아니냐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자, 대체 왜 이런 소문이 났던 것일까요? 당시는요, 파리에서 평화회의가 열리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고종이 조선의 독립을 호소하는 밀사를 파견하러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일제에게 들키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의 눈에 가시였던 거네요. 그렇죠. 여기에 분노한 일제가 고종을 무참히 독살시켰다는 소문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문 사실일까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덕혜옹주의 어머니 양귀인은요, 고종이 일제에 의해 독살당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일제는요, 고종의 사망 원인을 뇌일혈 혹은 심장마비라고 공표하고요, 고종의 죽음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누구보다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덕혜옹주 눈에는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불안. 이렇게 일찍 눈을 감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지켜줘야 되는데. 네. 한 나라의 왕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아버지를 잃은 가엾은 8살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겁니다. 8살. 그로부터 1년이 흐르고요. 9살이 된 덕혜옹주의 소식이 신문에 실리는, 연예에 실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어떤 내용의 내용들이 신문에 실렸을까요? 보시죠.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봉령당 아기씨, 아침 저녁에 두세 명의 하구와 함께 공부에 마음을 붙이사 부왕의 그리운 정을 위로. 덕혜옹주가 공부에 전념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공부만 해도 진짜 신문에 나오구나. 당시 학교에서의 모습이 또 사진으로 남아있습니다. 보여요. 딱 보여요. 딱 보여요? 네. 어디요? 딱 중앙에. 아! 야, 그리고 저 덕혜옹주 잘 보이게 하려고 앞에 친구는 또 치웠네. 막 다른 데도. 달러기, 야, 너 잠깐 나와 있어. 맞네. 야. 그리고 야, 바로 앞에 그러네. 친구는 고개를 또 안 들고 있고. 네. 아, 그러네. 아, 가리면 안 되니까. 아,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기모노를 입고 있는 건가요? 기모노라고? 맞습니다. 아버지 고종이 죽은 지 1년 뒤 일제는요, 덕혜옹주를 경성에 있는 희노대 소학교에 입학시키거든요. 희노대 소학교는요, 일본이 조선에 설치한 유일한 공립 소학교였습니다. 대한제국 황실이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덕혜옹주를 일본인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일제가 덕혜옹주를 바로 희노대 소학교에 입학시켰던 겁니다. 덕혜옹주는요, 일본어, 일본 역사,
일본 문학, 일본식 예절 등 어쩔 수 없이 일본 중심의 과목을 배워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학교 생활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던 덕혜옹주. 자, 그런데 이후에도요, 덕혜옹주의 소식이 연달아 신문에 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3.1운동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은 것에 대한 서름, 또 한편으로는 이 잃은 나라를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의지, 한편으로는 황제에 대한 그리움, 이런 감정들이 막 부글부글 끌어올라서 덕혜옹주한테 다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일종의 아이콘이라든가 마스코트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독립운동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하는 이 덕혜옹주가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되니까 일제로서는 이 덕혜옹주가 눈에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덕혜옹주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잖아요. 이게 싫은 거예요. 자, 이렇게 호시탐탐 트집을 잡으려는 일제의 눈초리를 견디면서요, 덕혜옹주는 묵묵히 학교 생활을 이어가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1925년 덕혜옹주가 14살이 되던 해, 덕혜옹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진은요, 덕혜옹주가 경성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떠나는 건가요? 이 사진은요, 네, 맞습니다. 덕혜옹주 일본 류학. 일제가 덕혜옹주를 일본에 유학시키기로 결정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일본이죠? 이대로 뒀다간 이거 덕혜옹주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야? 얘 혹시 뭐 독립운동 불시되는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이 앞섰기 때문에 아예 덕혜옹주를 사람들 앞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저씨, 아저씨. 자, 그렇게 영친왕에 이어 덕혜옹주까지. 일제의 계략으로 인해 이들이 혈혈단신으로 모국을 떠나 적국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었죠. 자, 결국 덕혜옹주는요, 경성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간 뒤 배를 타고 도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때 덕혜옹주를 위해 도쿄역으로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덕혜옹주의 둘째 오빠, 영친왕이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너무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서로에게. 아, 진짜.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서로에게 정말 찬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옆엔 영친왕의 아내 마사코도 함께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사코라는 이름은 좀 낯설고요. 이방자 여사. 이방자. 네, 이방자로 더 많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렇게 덕혜옹주는요, 오빠 영친왕의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덕혜옹주는 도쿄 여자학습원으로 편입하게 되죠. 덕혜옹주가 다니는 이 도쿄 여자학습원은요, 일본의 황족과 귀족 등 고급 자제가 다니는 상급 학교였습니다. 자, 그런데 덕혜옹주가 다니는 학교에서 어딘가 모르게 이 덕혜옹주가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같은 반 하고였던
소마 유키카이 그 회고록에 따르면요, 덕혜옹주에게 무슨 말을 걸어도 별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운동장으로 나가 놀이 같이 하자라고 해도 여전히 교실에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조용한 덕혜옹주에게 일본 학생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항상 어떤 물건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덕혜옹주가 보온병에 물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왜냐? 덕혜옹주에게는요, 깊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독살. 그렇죠, 맞습니다. 이 보온병을 늘 지니고 다니세요. 적국의 땅에서는 물 한 잔도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아버님께서 어찌 돌아가셨는지를 가슴에 새기소서. 네, 어머니. 사실 아버지 고종도 살아생전 이 독살의 위험 때문에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상자에 가져온 음식만 먹었습니다. 이거를 옆에서 지켜본 어머니 양규인이 혹시나 자신의 딸 덕혜옹주도 독살당할까봐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덕혜옹주는 눈도 귀도 그리고 마음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유치원 때 그렇게 뛰어놀기 좋아하고 활발했던 아이가 이제 입을 굳게 다물고 더 이상 웃지 않게 된 거죠. 자, 이런 덕혜옹주에게 희망이란 게 있었을까요? 이 모든 암담한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건 오직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4년 뒤인 1929년 덕혜옹주가 갑자기 조선으로 귀국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경성역에 막 도착한 덕혜옹주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있어요. 오. 자, 귀국 모습 확인해 보시죠. 오. 어? 검은색 양장으로 온몸을 휘감고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덕혜옹주 애통. 한 분의 어머니마저 돌아가셨다. 바로 덕혜옹주의 어머니 양규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어머니 빈소에 정신없이 도착한 덕혜옹주, 세상이 무너진 듯 통곡합니다. 무엇보다 어머니 임종도 못 지킨 게 커다란 한이었습니다. 어머니 죽음 앞에서 덕혜옹주의 가슴은 천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덕혜옹주가 오열할 수밖에 없는 더욱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에서 일제가요, 덕혜옹주에게 무언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일제가 덕혜옹주에게 상복을 입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이거는 충격적인 일이죠. 왜 그래요? 왜 이유가 있나요? 그때 일본은 조선 왕공족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규범을 강요를 했는데요. 그중에는 이런 조항도 있었습니다. 왕공족 사람들의 친척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이 왕족이나 귀족이 아니면은 왕공족 사람들은 상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 덕혜옹주의 어머니인 그 양귀인이 그 소주방 나인 출신이어서 신분이 미천했지 않습니까? 신분 낮은 사람을 위해서 상복을 입을 수는 없다 라고 하는 뜻이었던 거죠. 어머니를 잃었을 당시 덕혜옹주의 나이는요, 겨우 18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세상이 떡하니 홀로 남겨지게 된 겁니다. 아... 어머니의 장례식을 모두 치른 후 덕혜옹주는 어머니 묘소에 들러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서둘러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덕혜옹주는 여전히 일본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요.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온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건 물론이고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식사를 거부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와. 그러던 어느 날 밤. 소스라치게 놀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요? 바로 한밤중에 잠들었던 덕혜옹주가 실종이 된 겁니다. 왜? 실종이요? 네. 사라진 거예요? 왜? 기록이 있습니다. 예원 씨가 한번 그 기록 읽어주시죠. 몽유병자처럼 한밤중에 나가 정원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아유. 아, 소름돋는다. 덕혜옹주는 정신이 없는 상태로 멍하니 오밤중에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몽유병 같은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덕혜옹주는요. 사람을 눈앞에 두고도 멍하니 있기만 합니다. 영춘왕의 부인 이방자가 옹주 하고 아무리 말을 걸어도 반응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덕혜옹주의 상태가 심상치 않자 영춘왕 부부는 황급히 의사를 불러 옹주를 진찰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덕혜옹주는 의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영춘왕 부부는 참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조발성 치매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덕혜옹주가 조발성 치매라는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조발성 치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기억이나 인지 능력을 잃으시는 치매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요즘은 흔히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젊은 나이에 병이 생겨서 치매랑 똑같은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옛날에는 이거를 조발성 치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이 병에 걸리면요. 피해망상, 환청, 환상 등의 괴로운 증상을 겪게 됩니다. 덕혜옹주가 조현병을 진단받았을 때 나이는 겨우 19살. 어머니 양귀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일본으로 강제 유학. 어머니의 죽음까지 마음속에 응어리가 쌓이고 또 쌓이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참담하게 무너져버린 거 아닐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영춘왕 부부의 보살핌 속에서 덕혜옹주의 병증이 조금씩 안정되는 듯했습니다. 자, 그런데 덕혜옹주의 병세가 진정되는 듯했던 이때 덕혜옹주는 일본에게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깜짝 놀랄 통보를 또 받습니다. 덕혜옹주가 20살이 되는 다음 해 일본인과 정략 결혼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덕혜옹주의 결혼을 추진한 건요 바로 일본 국내성이었습니다. 결혼 상대와 결혼 시기까지 일제 입맛대로 정하고 덕혜옹주에게 통보한 겁니다. 남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죠. 아버지를 죽였을지도 모르는 일제가 강제로 정해준 일본인 남편감. 궁금하네요. 그녀의 남편감은요. 바로 소 다케유키. 동경대 영문학과에 재학 중인 엘리트였습니다. 백작의 지위를 가진 귀족의 신분이었습니다. 덕혜옹주 입장에서는요. 이런 거 다 의미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없죠.
옹주는 자신의 결혼 얘기를 듣자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남편감이 정해졌다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했겠습니까? 교수님, 일자는 왜 덕혜옹주와 결혼을 시키려고 한 걸까요? 덕혜옹주가 일본 귀족과 결혼을 하면 덕혜옹주도 일본 귀족 가문의 일원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의 어떤 중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대한제국 황실의 후예라고 하는 이 상징적 권위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 1931년 5월 8일 혼담이 오가고 바로 다음에 일본 도쿄에서 덕혜옹주는 소다키유키와 결혼식을 올려야 했습니다. 덕혜옹주가 20살, 소다키유키가 2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자, 그런데 덕혜옹주의 결혼 소식, 조선의 신문엔 과연 어떻게 실렸을까? 한번 보시죠. 1931년 조선일보에 실린 덕혜옹주의 사진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십시오.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남편이 없어요. 신문사에서 남편을 아예 지워버리고 보도한 거예요. 응? 자, 신문사에서는 대체 왜 덕혜옹주의 남편을 지워버렸을까요? 바로 일제가 조선의 귀한 왕녀를 일본인과 결혼시켜 일본인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문사에서는요, 덕혜옹주의 남편 소다케유키의 얼굴을 삭제하고 보도함으로써 이 조선인들의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대변하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1945년 덕혜옹주의 앞날이 달라질 사건이 닥쳐옵니다. 일본에서 덕혜옹주에게 유일한 울타리가 되어준 남편 소다케유키, 그가 한순간에 귀족 신분을 박탈당하고 그냥 일반 시민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1945년 8월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겁니다. 일본은 패망한 뒤에 이 헌법도 새로 만들고 여러 가지 제도를 다 고칩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귀족 제도 폐지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귀족들은 자기 자귀를 다 반납해야 됐고요. 일본 귀족의 재산에는 굉장히 많은 재산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덕혜옹주의 남편인 소다케유키도 백작 자귀를 반납해야 됐고요. 살던 집을 팔고 고용인들 다 해고하고 이래야 될 정도로 많은 재산세를 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덕혜옹주는 자취를 싹 감추게 됩니다. 그로부터 4년 뒤, 1950년 한 남자가 일본 도쿄에 도착합니다. 그의 이름은 김을한. 그의 정체는요, 서울신문사 도쿄 특파원 기자였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우리 국민들의 기억에서 잊힌 여인, 일본에서 종족을 감춘 덕혜옹주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김을한이 누구기에 대체 왜 덕혜옹주를 찾고 있는 걸까요? 그러게요. 그냥 기자인데요. 좀 그 왕실과 관련 있는 사람 아닐까요? 네. 혹시 고종이 살아 있었을 때 덕혜옹주의 그 약혼을 추진하려고 했던 일 기억나세요? 김홍기였나? 네. 자, 고종은요, 총애하던 신하 김황진의 조카. 누굽니까? 글 정자의 한수한 김창한이라 하옵니다.
김장한과 덕혜옹주를 맺어주려고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김을하니 김장한의 형이었던 겁니다. 그 김장한의 형? 형이고 기자가 된 거예요? 네. 그럼 어쩌면은 그 덕혜옹주하고 가족이 될 뻔했던 그런... 그렇죠. 그래서 찾는 건가? 김을하는요, 고종과 삼촌 김왕진의 깊은 인연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삼촌에게서 고종이 덕혜옹주를 얼마나 아꼈는지, 또 얼마나 덕혜옹주를 걱정했는지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된 이후에 사라진 덕혜옹주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런데 도쿄에서 덕혜옹주의 행방을 소문하던 김을한, 경악할 만한 곳에서 덕혜옹주를 찾게 됩니다. 김을한이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곳이었죠. 덕혜옹주가 발견된 곳은 바로 일본 도쿄의 한 정신병원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류와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왕의 딸인데. 고종이 금지옥엽 아꼈던 딸이자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녀 덕혜옹주. 한때 누구보다 고귀했던 여인이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남편 소다케유키는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더 이상 아픈 덕혜옹주에게 간병인을 붙여주는 등의 도움을 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은 덕혜옹주를 돌봐줄 수 있는 정신병원으로 보냈던 거죠.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덕혜옹주의 초라한 모습. 그 모습을 본 김을한은 안쓰러워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을한은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되뇌입니다. 어떻게든 덕혜옹주를 고국으로 돌려보내야겠다. 하지만 덕혜옹주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 뒤로도 오랫동안 일본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이제 갈 수 있지 않아요? 예, 김을한이 덕혜옹주를 찾아왔을 때가 1950년이었거든요. 당시 한국 정부는 이 대한제국 황실 가문 사람들이 돌아오면 그 황실 가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부를 위협할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이유 때문에도 덕혜옹주의 귀국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귀국이 늦어지던 덕혜옹주에게 또 한 번의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딸 마사에는요, 덕혜옹주가 일본의 정신병원에 있을 때 실종됩니다. 왜? 당시 마사에는요, 20대였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사라진 마사에는 행방불명됐고요. 그 뒤로 덕혜옹주는 영원히 딸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난 뒤인 1962년 1월 26일 한국의 김포공항.
한 여인에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됩니다. 몽주님, 이제 고국에 오신 겁니다. 1925년 일제강점기, 14살의 나이에 일본으로 보내져 37년 동안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덕혜옹주.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나이는 어느덧 52세였습니다. 선생님, 근데 덕혜옹주가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네, 바로 기자 김을안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을안이 정신병원에서 덕혜옹주를 발견했을 때 당시 정부는요, 조선의 왕족이 한국에 돌아온 거 꺼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간이 흐른 후 이 정부가 교체가 됩니다. 김을안은요, 새로운 정부에 덕혜옹주의 안타까운 상황을 알리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의장님, 대한제국 황족들은 일본에 제발로 간 게 아닙니다. 끌려갔습니다. 그런 그들의 입국을 거부하고 이대로 방치하는 건 명백히 우리의 책임입니다. 덕혜옹주의 국적을 하루속히 대한민국으로 회복하고 귀국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덕혜옹주의 귀국을 국가에 승인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제 허락을 받은 거예요. 자, 1962년 1월 덕혜옹주의 귀국 순간을 담은 기사가 있거든요. 자, 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어릴 때 사진이랑 같이. 네. 이렇게 지금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아, 어렸을 때 그 나왔던 그 공부하던 네. 시절부터 다 있네요. 덕혜옹주 인질된 지 38년 만에 그립던 산하로. 그러나 의식 없는 몸. 많은 언론이 아픈 몸으로 수십 년 만에 귀국한 덕혜옹주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덕혜옹주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영화 같은 상황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때요, 나이 많은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덕혜옹주에게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뭐죠? 그 유모 아니에요? 그 덕혜옹주를 재울 때 아버지가 와 소름 진짜 그냥 재우라고 했... 그분? 소름 돋았어요. 소름 맞습니다. 어린 시절 덕혜옹주를 돌봐줬던 그 유모 변복동. 변복동이 김포공항에 마주 올라왔던 겁니다. 당시 변복동의 나이는 72세. 그렇게 수십 년 만에 재회한 후 유모는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뜰 때까지 덕혜옹주의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덕혜옹주는 27년 동안 창덕궁에서 남은 삶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989년 덕혜옹주는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혹시 덕혜옹주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고종의 무덤이 있는 경기도 남양주. 고종 무덤 바로 뒤편에 묻히게 됩니다.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된 겁니다.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일제 탄압 아래 우리 민족은 참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 속에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녀
덕혜 홍주도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비극적인 시대에 휩쓸려 했던 왕실 여인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